안녕하십니까. 구미회원당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산바람이다, 묘탈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바람, 묘탈바람이 들었을 때는 그러면 자손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생길까?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우리 집에 혹시 산소를 이장하거나 묘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궁금하면서도 어떤 증상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기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산에 문제가 생기고 산소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집에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넘어가는 사람, 뇌출혈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병원에 가는 일이 생기는 게 제일 먼저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아니라면 자손들이 하는 일에서 금전적으로는 관제나 송사가 걸릴 일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돈을 빌려줘 놓고 못 받는다든지 돈은 벌고 있는데 계속 나갈 일이 계속 생기면서 빚을 지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꿈에 조상이 자꾸 보인다든지 꿈에 조상이 보여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조상이 거꾸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묘자리가 조상이 서 있는 계시에는 묘자리가 꿈자리에 보인다든지 아니면 조상이 와서 자꾸 하염없이 운다든지 뭔가 알아달라는 표시로 자꾸 조상이 꿈에 나온다든지 그런 증상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를 이장했다든지 이장하고 난 후에 가족 간에 뭐 돈으로라든지 사람 간이라든지 계속 싸움이 난다, 말이 나온다, 그리고 갑자기 다친 일이 생긴다. 그리고 윗대로부터 보면 우리 가족 중에는 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오래 못 살았다, 단명을 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자꾸 생긴다, 다툼이 생긴다. 그리고 위에 보면 상문이 연달아서 계속 난다. 저번에는 작은 집에, 이번에는 큰 집에 자꾸만 상문이 연달아 난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산바람이 있는 게 아닐까, 묘탈바람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바람, 묘탈바람이 뭔가? 그러면 얘기를 드리자면 산소를 이장을 했다. 그리고 혹은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자리에다가 산소 자리를 볼때 묘자리를 냈거나 아니면 산소에 물이 차거나 짐승이 파먹었다. 아니면 비석이 어느 집에는 있고 어느 집에는 비석이 세워진 데가 없다. 그리고 아직 지금 잘 살아있는데 산 사람에 대한 묘자리를 벌써 지정을 해놨다. 그걸 가묘라고 하죠. 그래서 산 사람 자리에다가 벌써 묘자리를 다 지정해놨다. 그리고 아니면 윗조상의 묘가 아랫조상의 묘로 내려와 있거나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그거를 영미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산소가 있는 조상은 있고 없는 조상은 없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선산을 없앴다. 산소가 아예 없어지고 소실되고 도로가 났다. 아니면 산소의 나뭇가지가 뿌리가 나무 옆에 있는 나무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났다. 천재지변으로 산소가 아예 소실됐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아니면 산소가 있어도 방치한다. 아니면 산소에 기둥을 세우거나 훼손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말뚝을 박는다 하죠. 그런 행위를 했다. 자기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산바람이다, 묘탈바람이다. 이렇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증상 중에 산소를 이장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쓰러졌다. 산소를 이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가 났다. 혹은 이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금전적으로 크게 없어질 일이 생겼다. 아니면 꿈자리에 조상이 계속 나타나서 뭔가 알아달라는 표시로 신호를 계속 보낸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산의 문제, 그리고 산에 탈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같은 무속인에게 와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걸 풀어줘야만 그 현상이 해결됩니다. 그냥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계속 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막히는 거는 아닌지, 금전적으로 너무 막혀 있고, 건강으로 너무 치고, 우리 집에 아팠던 사람이 이렇게 있고, 남자들이 다 뭐, 살면서 계속 단명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집에 있는 산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산에 대해서 산소, 산바람, 묘탈바람에 대해서 어떤 증상과 원인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회원당 백호선녀입니다. 산의 문제를 제일 많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